여심을 흔드는 로맨틱 가이 2PM의 니쿤. 해를 품은 달의 사랑스러운 미나 공주 남보라. 상큼하고 풋풋한 매력이 가득했던 두 사람의 즐거운 데이트 현장 지금 함께하시죠.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인 한 스튜디오. 보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니쿤 씨와 깜찍한 미소의 남보라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오늘 화장품 광고를 찍게 됐어요. 태국 왕자님과 함께. 화장품 광고면은 예. 어떻게 보면 좀 준비된 미소가 좀 있나요? 이런 거 들고. 아우 남보라 씨 귀여운 미소는 여전하네요. 진한 스킨십을 주문받고는 처음이라 그런지 약간 경직된 모습의 두 사람. 니쿤 씨는 너무 긴장하셨죠?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도전해보는데요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니쿤 씨의 손. 하지만 진한 스킨십의 힘일까요? 조금은 가까워진 듯해 보입니다. 정말 순정 만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이죠? 남성 역커플 니쿤 남보라 씨를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니쿤입니다. 아니 근데 두 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학교를 복학했어요. 이야.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었어요.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야. 한국 앨범도 coming soon. 아, 예, 좋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아 그럼요.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솔직히 어저께 밤에 관리 받고 잤다. 했어요 저. 아 진짜로? 네. 어떤 관리? 어떤 관리? 아 일단 스크럽 해주고. 씻고 또 팩 한 번 더. 이야, 남보라 씨가 촬영 파트너가 됐는데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네. 가장 먼저 든 생각. 무슨 뜻이죠? 뭘까요? 아였군요. 아니 괜찮아요. 니쿤 남보라 미쪽 팀이 시작. 아, 예. 따라라 해를 품은 달. 이전과 이후 딱 나눴을 때 바뀐 점이 있다. 아무래도 네. 이제 길거리 나가거나 아니면 어디서 가서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죠. 이야 좋습니다. 해를 품은 달에서 사랑스러운 미나 공주를 열연했던 남보라 씨. 극 중에서 허연만을 바라보는 순애보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 허연 역의 송재희 씨에게 물었습니다. 어떤 스타일 여자분이 더 좋으세요? 네. 둘 다 좀 별론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집착해. 송재희 씨 얘기 한번 해주세요. 오빠, 수사할 거예요. 아, 좋습니다. 세 번째, 연애. 연애야. 남보라 씨의 이상형, 어떤 사람인가요? 눈매가 이제 짙은 사람보다는 쌍꺼풀이 없으면서도 좀 날카로운? 그룹에서 2PM 멤버분들 중에 준호 씨랑 우영 씨 있어요. 과연 남보라 씨의 진짜 이상형은? 태균 씨요. 태균 씨. 야, 오태균 씨가 지금 눈이 되게 진한데요? 아, 그럴까? 정말 모르는 그렇죠. 거예요. 그냥 멋있는 남자만. 맞아요. 니쿤 씨 이상형이 되게 궁금해요 저는. 저요? 네. 저는 네. 스웨시요. 스웨트. 스웨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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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웨시. 아 죄송합니다. 니쿤 씨 스웨시. 저는 또 외국 분인 줄 알고 그만. 스웨시. 아 스웨시. 스웨시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?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. 저 자연인 거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2PM 활동도 많이 해주세요. 패션 파이팅! 두 분도 파이팅입니다!